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이제 지방 여행을 다니다 보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요. 정갈한 음식, 믿을 만한 음식, 신뢰할 만한 음식을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제 뒤에 있는 신경주역의 별채밥이라는 그런 식당은 제가 경주 부근에 강연 올 때마다 항상 들르는 그런 장소입니다. 곤두레 비빔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고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마 경주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방문할 걸로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식당이라고 봅니다. 신경주역의 별채밥에서는 항상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될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게 되면은 항상 성업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고객들로 붐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하게 됩니다. 어쨌든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정갈해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은 대단히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. 대부분 역사를 가보면 잘 알려진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신경주역의 별채밥이라는 그런 식당은 지역의 특성을 잘 담아낸 그런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식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항상 밥을 먹고 나올 때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방에게 전할 정도로 음식이 정갈합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